고민이 있어요? 아 저는 데뷔 후에 이런 발언하면 약간 비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쪽 세계에서는 소리 벗고 팬티 실러. 젊을 때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내 몸을 맡겼거든요. 어떻게 수저 없는 홍대 세요. 아무것도 없네. 홍대 하면 사실 또 여기거든요. 갑시다. 여긴데. 아 여기야.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딘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 이 사실 이 젊은 열기를 느끼려면 소극장에 가는 것만큼 생기였거든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야. 개그맨 씨들인가 보다. 지망생 씨들. 저는 뽕그로트판 매원 이수자입니다. 개그맨 씨들. 예. 밥 먹었어요? 아, 저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배부르게 한번. 나눠 드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가 개인기가 굉장히 많아. 너희 뭐 이걸로 스타 될 생각 안 하는데. 오늘은 그러면 공연이 없어요? 리허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왜 이것도 받았잖아. 내 말이죠. 성남 씨 어떻게 돼요? 개그하고 있는 장현욱이라고 합니다. 현욱 씨! 황해라는 코너에서 대박을 친 조선족 하시는 분인데. 님 마이 땅땅 하셨어? 땅은 안 했구나. 그 선배님 그 받아줄 줄 알았는데. 땅왕은 내가 했구나. 현욱이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고 못 산다. 이야 내가 정말 팬입니다. 윤행민 씨. 들어오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민 씨. 예. 나 정말 팬인데 혹시 고민이 있으면 우리가 고민 타파를 해드립니다. 저는 고민은 얘들이 혹시 네. 넷 중에 그래도 한 명 특별히 유독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넷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지? 몇, 옆에부터 몇 1번이에요. 아. 몇 번이요? 3번이요. 아, 왜 그래요? 제가 개인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다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개인기 너무 많아요. 잠깐만, 금지한 것 중에 하나만 그래도 괜찮은 거. 본인이 생각했어요. 본인이 생각했어요. 아, 김재범 씨가 동요 부르는 거. 잠깐만, 임민 씨. 야, 마이너스야. 임민 씨. 짜짜짜짜. 나가라고 했잖아. 그렇지. 아, 그렇지. 김영민 씨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그맨 씨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극장 공연 언제 있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아, 해도 돼요? 개그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 윤영빈 소극장이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친구들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웃을 마음의 준비만 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살지 못하겠네. 미안하다. 우리 노력하자. 왜냐면 우리 노력하자. 짤라트 속을 빵 뚫어드리는 나는야 뻥크를 치야. 내 멘탈은 빵 뚫어버리지. 진정한 힙을 하는 나는요 리듬에 몸을 막힌 나는요. 뭐야? 되게 많지 않은 야, 지금 수액 있게 하는데 누가 나한테 체크를 거는 거 같거든? 저 술을 많이 잤나 봐요? 진정한 나는 뻥크루트 판매원 가만히 있어봐. Are you sleepy 씨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저 수지 씨 아니에요? 아닌데요? 수자? 수자 씨구나. 맞아. 유명진 씨 나 너무 팬입니다. 아니 우리 만난 김에 이것도 인연인데 가서 잠깐 토크 좀 나눌까요? 아 네 뭐 좋죠. 네. 좋습니다. 올라가보자 정상 위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밝은 대로 왔으니까는 각자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래퍼로 온 거야? 방송인으로 온 거야? 수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래퍼로 해요. 래퍼로? 래퍼? 래퍼? 안녕하세요. 래퍼 슬래피입니다. 소리 벗고 팬티 실러! 아. 자, 소리 벗고 팬티지가 나왔죠. 과연 우리 유명진 씨 어떻게 인사를 할지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힙합 음악하고 있는 차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도 보고 반갑습니다. 아, 아니 두 분이 원래 친구예요? 아니죠 형이죠 여기가. 너 84지? 제가 85죠. 어, 너 85야? 네, 너도 85죠? 아니 나는 저기야 58이야 58이고 두 분이 그러면 친분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20대 진짜 초반부터 힙합 하면서 underground you know? I know. 팬은 underground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생활할 때 뭔 말인지 알죠? 캐나다 있다가 한국 돌아와서 처음 음악 시작할 때 형이 앨범을 도와줬어요. 단풍국에서 공부하셨어요? 네, 단풍국에서. 단풍국 하면 또 제가 일가견이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왜? 사랑해요. 아, 맞네, 맞네, 맞네. 이게 부캐야? 너 어른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장머리 없이 정말. 아, 이거 똥 쌌어요, 오늘? 네? 똥이야? 똥 쌌냐고. 아, 저는 데뷔 후에 똥을 싼 적이 없어요. No. 진짜 똥을 안 쌌나? 어두운 좋네 좋네. 오늘 똥 쌌어요? 아, 저 뭐 매일. 일일일 똥. 아, 장질환자라 좀 혈사 위주로 좀 이제 쭉. 네. 어우 슬프다. 혹시 고민이 있어요? 고민 나는 많지. 고민 많지. 어떤 고민인데? 소송, 돈. 결혼도 했고. 그런 거. 건강. 그럼.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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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듣기로는 회사 소송과 관련된 것들은 뉴스를 통해 접했거든요. 어, 기사를 통해서 그렇죠. 사회면에서 승소하셨잖아요. 어, 1심 승소했고 2심 승소. 아, 내리고 일단은. 돈! 이 고민은 있잖아요. 40년 동안 저, 이 사람이 돈 고민을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고민을 줄겠다. 이거 레그를 줄 수가 없어, 나는 이거는. 어쨌든 방송으로 수익이 나는데 이제 게스트만 부르는 거야. 아, 고정하고 싶구나. 그치. 이거 아예 지금 OTT 채널이거든요? 언제 그만둬? 아니, 아니 우리 거 말고 채널을 여러 개 만들어. 결혼했습니다. 제가 가장입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있잖아. 이제 고민이 해결되면 바로 해결됩니다. 엄마가 지금 이제 서른이 다 돼가거든요. 벌써요? 아, 진짜? 서른이 다 돼가는데 나는 으스로 동거민을 했어. 이거를 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부양을 하지? 가장의 무게. 하지만 아이를 낳음으로써 우리의 기운, 이 흐름, 이거 자체가 싹 바뀌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싶지 않아도 돈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판매 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알을 가지러 가야 가세요. 지금! 아, 지금? 지금! 알을 가져야 돼! 지금 배란기가 아니야. 아, 지금? 아, 아, 배태기까지 나옵니까? 배태기를 알아? 아, 저도 결혼해서 지금 아이... 애기 있어? 15주 차예요. 아, 진짜? 아, 뭐야?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아니, 근데... 야, 이게 뭐냐고! 15주 차에! 이 기운을 주고,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2세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는데. 아, 맞아, 날짜가. 아니, 내가 봤는데 이래피 씨가 관상 자체가 정력이 날린다, 뭐 이런... 없진 않죠. 어, 그런 관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엉터리더라고. 엉망이야. 엉망이요. 차범 씨는 고민이 있으세요? 우리 작가님 알려줬는데 돼지가 되어가는 게 고민이에요. 아, 네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맞아. 어, 그래, 너 살쪘어.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이번에 아이가 생기면서. 그래서 잘했다. 지금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15kg 넘게 쪘고요. 15kg?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15kg. 아, 이게 금연을 하면... 괜히 뭐 딴 거 먹게 돼, 뭐 사탕이나... 엄청 먹어요.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늙어감에 적응하고 있었고 힙합 회사들은 바깥에 어필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쇼미더머니라든가 몇 개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망 직전... 아, 욕하면 안 되나? 아니, 괜찮아. 그랬네. 어. 어쨌든 간에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온 뮤지션들이 예능을 좀 하려면 저도 오랜만에 해야 되는데 예능의 이미지는 뭐 힙합 쪽으로는 좀 우습게 보였었나 봐요. 커뮤니티에 안 좋은 글들이 많아지고. 아. 그래서 제가 이후에 친구들이 잘 되기 위해서, 무게감을 위해서. 네가 그 악플을 신경 썼구나. 악플을 신경 썼다기보다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원래 토크 자체를 하나 하면 이렇게 길게 굴복하는 스타일이에요? 저의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돼지가 되는 거는 네. 지금 몇 킬로예요? 83킬로입니다. 정확하게 반갑, 오늘 쟀을 때. 반갑습니다. 아, 친구야, 아, 그래. 뭐 많이 키우신다. 하지만 난 슬램덩크. 너도 돼지가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 아니 근데... 친구야, 아, 그래. 우린 돼지가 아니야. 아, 돼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이런 사람만 보니까. 아이, 그 사람이 비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84가 된 적이 없어, 살면서. 슬램덩크 같이 하지 마. 처음으로 뭘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개인 채널이나 아니면 OTT 이런 게 있어요? 뭐 전혀 없지. 전혀 없죠.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대화가 대화가 안 돼. 그 남의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귀를 닫더라고. 누가 우리를 써?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수다님 잠깐 나오고 카메라도 준비됐어요. 좋다! 두 분 한번 해보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래퍼의 차범입니다. 오늘 ᄉᄇ발 오늘 ᄉᄇ나 유명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씨! 반갑습니다! 사이 씨는 좀 닮으셨는데 수자 씨 나와주셨습니다. 수자 씨 나와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수자 어디예요? 너무 어려운데 게스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온 어떤 민원이 있어서 오셨나요? 네네. 집 앞에 차가 좀 많이 다녀요. 차가 많이 다녀요? 네. 뭐 주차 뭐 그 사람들 마음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고민! 해결! 컷! 오케이.
아니 리피 씨. 네. 근데 최근에 텔레비를 봤는데 랩 하셨잖아요. 아 랩했죠. Money, money, show me the money, 11. 제가 다음 주에 떨어집니다. 근데 형 2차 15초 한 곡 미리 공개된 걸 봤는데 15 왜 누가 옆에서 얘기를 안 해줬지? 형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전부 다 하지 말랬어. 왜? 뭔데? 아니, 말을 들었어야지. 뭔데? 왜? 노래를 갑자기 불러들어. 들어보면 안 돼요? 난 아무렇지 않지 않아. 아무렇지 아. 아니 근데 내가 이거를 쇼미를 나가서 인생을 바꾼 그게 아니잖아. 아, 내가 이 노래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걸 나가서 했다. 하필. 그랬어. 그래서 전부 다 하지 말랬거든. 왜 그랬을까? 근데 그리고 이게 붙어도 안 됐던 게 내가 뒤에 트로트 오디션 있단 말이야. 잠깐만. 이 정도면 하나만 찔러서 되는 거 보인다잖아. 인생을 걸진 않았지. 아하. 이런 발언하면 약간 비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쪽 세계에서는. 아니 관심도 없어 나한테. 아예. 나 어렸을 때 랩하는 게 꿈이었거든. 14세경에.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내 별명이 래퍼 백양이었어. 근데 백남봉 선생님 닮았다는 거야. 주제 플렉스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 오케이. 와! 아니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하잖아. 자, 두 분의 일단 네. 고민을 타파했기 때문에 네. 타파됐죠? 타파됐습니다. 저 잔을 하나씩 들어주세요. 리피 씨 뭐 좋아한다 그랬지? 그거 있잖아. 위에 알약 들은 거 비싼 거. 그거야 이거야. 이거야. 아, 그게... 이거 맞아. 저는 아니야 저게 비싼 거지. 자, 두 분이 일단은 랩도 하시고 야오! 트롯도 하시고 돈 때문에 바람에도 섭렵하시고 만난 뭘 만났는데? 자, 두 분 따세요, 부르신 거 하시는 본업들 다 잘 되고 멜론 차트 다 씹어 먹으라고. 뭐 씹어 먹지. 메로나 준비도 했고요. 한 잔 딱 드링킹 하시고 뿡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급배 하세요, 급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다야.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닌가? 이렇게 맞아.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뭘. 대충해. 우리 거나 잘하자고. 위아! 위아요! 예능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능. 어땠어요 오늘? 뻥크로트 함께 했는데. 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먹고 말을 해야 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 좋았다고 합니다. 하보이! 네네네.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수자님의 텐션 높음. 근데 제가 또 너무 텐션 낮은 사람들이랑만 있다 보니까 나도 윤곽이었어요. 두 분이 함께 본업을 통해서도 네. 사람들 귀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고민 있을 때는 만나야 되는데 근데 고민이 더 커졌어 이걸 찍고 나서. 왜? 우리가 둘이 뭔가 약한 것 같아. 확실히. 그치? 당신의 꽉 막힌 속을 뚫어드립니다. 뚫어! 빵! 일단은 우리가 정규 방송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상한 게 형이 손대면 떠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 새끼가. 딩딩도 마찬가지야. 딩딩 원래 그 X밥이었잖아. 여기서 미니 타고 다니고 소주 먹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가 존나 잘 나가더라고. 나 이분이 지가 잘했지. 이분이 그냥 개인만 보냈으면 좋겠거든. 거기 손만 대주세요. 내일 지원하자. 내일이면 바로 소송 바로 들어가자. 소송